6.2 3m입니다. 선수는 한 팀당 2명으로 구성되며 복장은 반바지나 수영복을 입고 경기를 하며 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. 비치 발리볼 경기는 어떻게 점수를 획득할까요? 최소 2점 차이로 먼저 21점을 획득하는 팀이 한 세트를 이기게 되며 먼저 두 세트를 획득하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. 만일 1대1 동점일 경우 최종 3세트에서 최소 2점 차이로 15점을 획득해야 합니다. 경기가 시작되면 지정된 위치가 따로 있지 않고 선수들은 자유롭게 위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 각 팀은 볼을 최대 3번까지 쳐서 상대 진영에 넘겨야 하며 한 선수가 2번 연속해서 볼을 칠 수 없습니다. 서비스 순서에 대해 알아볼까요? 세트의 첫 서비스 후에 서브할 선수가 결정되는데요. 이때 서비스한 팀이 그 랠리를 이길 경우 서브를 한 선수가 연속적으로 다시 서브를 합니다. 또한 서비스 받는 팀이 그 랠리를 이길 경우 서브권을 얻게 되며 이전에 서브를 하지 않은 선수가 서비스를 합니다. 한편 서브를 넣는 선수에 의해 모래가 밀려서 라인이 움직일 경우 이는 반칙이 아닙니다.